중남 부요에서 소백 산맥을 넘으면 합천이 나온다. 이곳에 의자왕 때의 격렬한 흔적이 남아있다. 바로 대야성이다. 지금의 합천에 있었던 대야성은 의자왕 당시에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다. 대야성은 낙동강 서쪽 지역을 방어하던 신라의 최대 요충지였다. 바로 이곳을 즉위한 이듬해 의자왕은 바로 전격적으로 공격해서 확보한다. 이것은 양국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로써 낙동강 서쪽의 영남 지역을 백제가 확보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자왕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40여 성을 일거에 함락시켰다. 신라에 대한 백제의 총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의자왕은 집권 20년 동안 10여 차례 신라와 전쟁을 벌였다.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했다는 것이다. 의자왕의 끊임없는 신라 정벌 이면엔 백제의 오랜 아픔이 있다. 백제의 첫 도읍지인 서울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빼앗기고 한강 회복이 염원이었던 백제. 백제는 신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몰아내고 한강 유역을 회복한다. 그러나 곧바로 신라는 백제가 되찾은 한강 하류 지역을 급습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왕의 제1 목표는 빼앗긴 땅을 되찾는 것이었다. 의자왕은 낙동강 동쪽으로 신라를 몰아내고 소백산 너머까지 영역을 넓혔다.